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이까?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말씀하소서.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하시자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부르짖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미 앞서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전투에서 사울은 실패한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던 사울을 향해 후회하노니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원어의 의미는 슬퍼하다, 안타까워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울을 두고 사무엘은 밤새워 기도를 합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하나님의 평가보다 사람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에 승리에 도취되어 갈멜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길가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만나 사울이 먼저 그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할 만큼 영적으로 무지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 사울을 향해 사무엘이 자신에게 들리는 양과 소의 소리는 무엇이냐고 묻자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 그 책임을 백성들에게 돌릴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언급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운 의는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항상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세운 의로 모든 일을 판단하고 진행하려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기준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적당히 착하게 살고 죄를 조금 지었다고 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시선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의에 붙들려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져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에게 부어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기억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럼에도 사울은 하나님께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기억하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누구도 자기의 의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행동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칭찬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을 통해 엄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 진멸하라 명령했음에도 그 명령을 자신의 생각과 방식으로 아말렉 왕과 가축을 살려 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이룬 승리의 전과를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이룬 승리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자기 스스로 열심을 내고 의롭다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당시 종교적인 열심을 내던 자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제사보다 듣는 것을 수양의 기름보다 낫게 여기십니다. 뿐만 아니라 불순종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에 하나님도 사울왕을 버린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나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 때 화목제물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도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면 악한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온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집중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실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들며 살아가십시오. 이 하루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순종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임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도전을 따라 순종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여전히 붙들고 있는 나의 의가 있다면 내어버리게 하시고 말씀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